아무래도 이제 내 곡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가사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좀 캐치할 만한 포인트 짚어주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컨텐츠가 없었거든 지금까지. 제목은 왜 고백이야? 고백이라는 제목을 딱 들었을 때 JKY가 돌아오니까 고백인가 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? 근데 사실 가사 내용을 보면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말이 핵심이거든.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게 무슨 의미야?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, 첫 번째는 가사에 좀 전체적으로 내포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고, 그리고 두 번째는 후기에 Go back to China라는 말을 넣었어. 그게 직역하면 중국으로 돌아가 라는 뜻인데, 사실은 진짜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같은 동양인들한테 하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거든. 그래서 그 말에 좀 장난스럽게 대항하는, 너가 나한테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, 그리고 그 말이 또 나는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라는 뜻으로 중의적으로 좀 쓰인 거지. 평상시에 그 중의적인 표현을 가사에 자주 써? 나는 자주 써. 그러니까 보통은 랩 가사라고 하면은 좀 직관적으로 써야 리스너들도 좋아하고 의미 전달이 확실하게 되는 건 맞거든. 근데 사실 나는 그게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, 그리고 내가 좀 재밌어서 즐겨 쓰는 것 같아. 브릿지에도 보면 그냥 펴서냄을 찌도 못할 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, 그 종이라는 단어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. 첫 번째는 명함도 못 내밀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. 그 표현을 좀 변형한 거고, 그리고 두 번째는 돈. 돈이 이제 지폐가 보통 종이잖아. 그래서 곡을 들어보면서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유추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, 그리고 벌스2에 탓할 건 이 신세? 내라 집세? 이 동양인 계집에게 라는 말이 있어. 거기서 집세도 내가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썼는데, 첫 번째는 내가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라는 영화를 봤는데, 거기서 이제 주인공의 집주인이 배우는 백인인데 일본인 분장을 하고 일본인 영어 억양을 쓰면서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되게 우스꽝스럽게 나왔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. 좀 웃기기도 하고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,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쓴 것도 있고,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스웨깅 라인이잖아. 한국에서 건물주라는 직업이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쓴 것도 있어. 어떻게 인종차별에 대해서 가사를 쓰게 됐어?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인종차별 당할 일이 별로 없잖아. 여기서 내가 주류니까. 근데 직업적으로 해외에 나갈 일이 많았잖아. 어떤 나라냐 뭐 어떤 대륙이나에 따라 다르겠지만 며칠만 가도 짧은 기간에도 진짜 많이 당할 수가 있더라고. 그리고 Go back to China란 말이 정말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하고, 그래서 그 생각에서 출발해서 이 가사가 완성된 것 같아. 인종차별 당할 때 진짜 기분 나빴겠다. 많이 기분 나빴지. 그리고 좀 컬처 쇼크를 받기도 했고, 사실 나는 이번 훅 같은 경우도 한국분들이 공감하실 만하다고 생각은 안 했어. 아무래도 나도 그랬지만 한국에서 절대 이런 일 당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쓰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, 그리고 인종차별 여러 번 겪고 나서 한국분들이 한국인이라서, 동양인이라서, 아니면 뭐 영어를 못해서 발음이 한국식이라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이 있잖아. 나는 그런 생각들에 반발심이 들었고, 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? 내가 왜 그런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?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. 이번에 레게톤 시도해봤는데 어땠어? 그러니까 나는 조금 놀랐던 게 레게톤이 생각보다 한국에서 인기가 없더라고. 근데 사실 이제 레게톤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랫동안 많은 래퍼들이 해왔던 음악이기도 하고, 또 레게톤이란 장르와 랩은 뗄 수 없는 나는 세트라고 생각하거든.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오랫동안 레게톤 음악을 했던 위즈키드 같은 래퍼도 있고, 그리고 배드버니 같은 경우도 항상 차트에서 상위권이고, 그래서 나한테 되게 익숙한데 한국에서 생소한 게 좀 놀랐던 것 같아. 그리고 이게 좀 힙합 음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, 그러니까 나는 사실 힙합이라는 게 음악 장르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. 뮤직비디오는 장르에 맞춰서 제작을 하게 된 거야? 그거는 별개인 게, 내가 그 전 작품들 했을 때나 내 패션이라든지 한 번도 매드맥스 레퍼런스를 한 적이 없었는데 항상 매드맥스 얘기가 나온 거야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예 제대로 매드맥스 오마주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매드맥스 영화를 한 번도 안 봤어. 지금도 안 봤어. 근데 매드맥스 레퍼런스 한 뮤직비디오들이 되게 많아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투팍의 캘리포니아 러브였고, 그 구도를 오마주를 했는데 난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마음에 들어. 왜 AOMG야? 최고의 아티스트가 있을 곳은 AOMG니까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
팬들에게 해줄 이야기 있어? 일단 2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 고맙고, 이번 곡이 보통 대중분들이 힙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기 자랑, 성공 신화, 뭐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 있잖아. 나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이 곡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다 포함돼서 진짜 재밌는 것 같고, 이 영상으로 인해서 재밌게 감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. 지금까지 제키와의 캐치와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